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이죠. 1972년에 태어나신 임자년생 쥐띠생 분들을 위해서 2022년 이민년 신년운세를 특별하게 주역점과 주역타로를 활용해서 12달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점사의 결과가 만족스러우시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 그냥 담백하게 아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주 못지않게 전 주역을 참 사랑하는 편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설이 좀 길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주역점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식으로 칩니다. 자, 임자년생 72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괴가 이미 나왔고요. 자, 상반기는 지풍승 그리고 초효가 변해서 동에서 지천태 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괴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2022년도 상반기가 지풍승 괴가 나왔다는 뜻은 이 지풍승은 위에 바람이 땅 아래에서 불고 있다는 의미죠. 근데 이 승이라는 것은 승 자체가 올라간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쌓아서 바람을 불어서 올라간다. 즉, 임자년생 분들은 어떤 새로운 계획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스타트하는 입장이 되실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아무래도 뭐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직장에서의 입지를 다진다든가,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뛰어든다거나 어떤 투자를 받아서 새로운 일터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굉장히 본인에게 맞는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상반기가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이렇게 상반기 운을 해석을 해봤고요. 자, 이제 하반기죠. 하반기는 지천태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아까 지풍승에서 제일 처음 효가 변동을 했죠. 동했는데 이 지천태라는 것은 천은 하늘, 즉 하늘이 아래에 있고 땅이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으면은 천지보라고 해서 대화가 서로 안 통하고 소통이 잘안 되는 부분을 뜻하고요. 이 지천태는 이제 하늘이 아래쪽에서 밑가운데로 밀어주는 부분인데 지천태 태는 아주 평화롭다는 뜻이에요. 편안하고 그래서 본인이 막 쏟아붓는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 오히려 점수도 잘 나오고, 학생으로 치면 공부 별로 안 했는데 성적 잘 나오는 케이스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천태라는 괴 자체는 바로 임자년생 분들의 하반기 운으로서 아주 많은 수익, 또 많은 보상들이 예비가 되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결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돈을 벌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아주 긍정적으로 바쁜 시기를 보내셨다면, 하반기에는 아주 괜찮은 수익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어떤 사람으로서 내가 좋은 인재를, 내게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얻는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튼튼한 응원을 얻게 된다거나, 또, 우린 또 금전운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이 GT생 분들은 뿔리는 또 재주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금전뿐만 아니라 인재를 얻는 그런 양쪽의 결실을 볼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12달, 양력으로 그냥 1월부터 12월까지 제가 한번 펼쳐보도록 할 건데요. 그것은 이제 주역 타로 카드를 활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주역 타로 카드예요.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는 편은 아닌데, 누구나
주역을 가지고 주역 타로도 이렇게 저처럼 펼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60년생 분들 펼칠 때보다는 조금 카드가 크죠. 예, 잘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1972년에 태어나신 GT생 분들, 임자년생 분들은 총 12달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될까요? 예, 명리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양력 달력 기준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재연을 펼칠 거예요. 2년 전에는 명리적 해석을 곁들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양력 2월달부터 다음 연도 2월달까지 펼쳤었고요. 이번에는 그냥 1월부터 12월까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펼쳐볼게요. 2022년도에 자, 어떤 운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 10, 11, 12. 자, 다 꺼냈고요. 이제 선택받은 아이들만 짝짝짝짝. 짜잔. 자, 이제 뒤집어 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하면 저도 좀 편하고요.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조정을 할게요. 이쪽으로 조금 옮길게요. 대충 나왔어요. 자,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냥 1월 제가 뽑은 괴인데 잘 보이시나요? 이게 61번째 풍택중부라고 하는 괴상이거든요. 임자년생 분들은 양력으로 2022년 1월달 아직 띠가 넘어오기 전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중부라는 것은 나를 믿는다 라는 뜻이에요. 상당히 에너지도 소모가 될 것이고 1월달에 돈도 많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적재적소에 잘 쓰셔야 되는데 겉으로는 순조로워 보여요. 그런데 뒤로 갈 때에도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는 부분이죠. 의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가셔야 되시고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서 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본인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본인에 대한 그 믿음을 잃으시면 안 되고 또 사람들에 대한 의심을 거두셔야 되는 게 바로 1월달의 흐름입니다. 그럼 이제 2월달도 한번 볼까요? 2월달은 택지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잘 보이시나요? 자, 이것도 해석을 해볼게요. 2월달이죠. 양력으로 2월 이 괴는 택은 호수를 뜻하고 그 아래에 있는 땅, 즉 땅의 호수가 이렇게 지금 이 그림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1월달과 마찬가지로 막힘이 없습니다. 순조롭고 임자년생 분들은 본인의 것에만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 순조로울 때는 다른 사람의 목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먹고 사는 의식주 부분에서도 크게 막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운이 순조로울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죠. 그래서 학업이라던가 또 직장에서의 어떤 승진, 커리어 부분에서도 막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내 것을 또 탐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같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졸졸졸 흘러서 바다까지 흘러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떤 문제가 사소한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시기 질투하시는 분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사람들과 모였을 때 이렇게 옆에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 속에서의 장점만 취해서 보시고 나쁜 것은 무시하십시오. 이건 이제 본인은 잃지 말고 계속 가시라는 거예요. 좋은 보상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 3월 달도 한번 볼까요? 3월 달은 지금 보시면 택화혁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본의 판도를 본래의 판을 뒤집는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월 달은 판을 뒤집는다. 즉,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학교를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터전에서 전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사원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해외를 가시는 분들, 혹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시는 분들, 또는 직업 자체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변경이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갈아타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큰 것이 들어오는 것만큼, 큰 돈도 들어오는, 목돈이 왔다 갔다 하는 달도 돼요. 그래서 이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택화액이라는 건 기존의 판을 뒤집는 거다 보니까,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초조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양력 4월 달도 한번 볼까요? 4월 달은 지금 화래서합이라고 하는 괘가 났어요. 서합은 딱딱딱딱 씹어서 단점을 고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는 불, 래는 천둥번개예요. 천둥번개가 태양 아래에서 번쩍하고 큰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서합이라는 말처럼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1월부터 쭉 달려왔고, 아직 상반기란 말이죠. 상당한 괜찮은 결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화래서합의 숨은 뜻처럼 내 단점만 고치면 다행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왜 나만큼 노력을 하지 않느냐라고 몰아세우면 안 됩니다. 사업을 또 이래저래 확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목표와 명분이 확실한 일에만 손을 대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예전에 했었던 버릇이 나옵니다. 뻔한 일들, 나의 어떤 습관들로 인한, 나의 태만한 어떤 버려야 하는 습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된 실수, 이런 것들이 4월 달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계속 고쳐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5월 달도 보겠습니다. 명리적으로는 이제 입하가 들어오는 5월 초이기도 하고, 5월 초에서 6월 초인데, 그냥 끊어서 5월 1일부터 양력으로 5월 말까지 그냥 제가 세팅해서 뽑은 거예요. 이것은 46번째 나오는 지풍승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네요. 지풍승은 땅 아래에서 이렇게 바람이 술술 불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일어난다는 뜻이고, 여기 이 카드에서는 버섯이 지금 그려져 있죠. 자, 지풍승의 승 자체가 올라가는 부분이고, 주사위 점할 때도 나왔던 괘긴 한데, 발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내가 순풍에 올라탄다는 이야기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거예요. 방해 작업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수중에 들어오는 돈도 점점점점 늘어나고, 또 절대로 이럴 때는, 이게 순풍에 올라탔을 때에는 너무 빨리빨리 결정하거나 본인이 경험이 없는 일을 너무 덤벼들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본인의 힘이 지금 완성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풍승에 올라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잘한 것들을 차례차례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되거든요. 뭔가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어떤 일회성 투기성 투자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괜찮아요. 천천히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그럼 이제 6월 달 것도 보겠습니다. 6월에 지금 나온 게는 한번 고비가 지금 생겼네요, 또. 지금 위아래로 같은 모양이거든요. 바로 이것은 보이시는 것과 같이 물이 쫙 폭포수 같이 있는 카드와 마찬가지로 29번째 괘인 가미수라고 하는 괘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역에서 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이 이렇게 두 개가 포개어진 것이죠. 이게 바로 6월 운인데,
사업 확장을 하기보다는 이 6월에는 우선 내실을 다져야 될것 같아요. 이 감이소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사기 아니면 억울한 일, 내가 해명해야 되는 일들에 노출이 됐다는 의미도 될 것이고, 특히 어떤 12구설, 관제수죠. 관제수가 들어와 있어요. 갖고 싶었던 물건이 있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또 일이나 학업에만 신경 써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불필요하게 감정을 낭비한다거나 또는 집착해서는 안 되는 어떤 대상에게 빠졌다거나 본인의 그릇을 넘은 쓸데없는 일에 지금 에너지나 돈을 시간을 소모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 사귀는 것부터 해서 금전 쓰는 것까지 다 한 번씩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필요 없는 것들은 갖다 버리고 나누어주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맥 관리도 그렇고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 인간관계도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6월까지 받고 이제 7월 한번 볼게요. 본격적인 이제 하반기 운으로 들어가는데요. 7월에 나온 개는 바로 18번째로 나오는 산풍고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이 산이라는 것은 막힌다는 의미고 풍이라는 것은 바람이거든요. 산 아래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7월에 한번 점검하라고 했었잖아요. 금방. 그것처럼 주변 상황이 갑자기 빠르게 막 변합니다. 빠르게 변한다는 것은 내 눈을 흐리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거나 혹은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죠. 하고 있었던 일을 급변하게 다른 일로 도망치듯이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이고 무엇부터 집중해야 되는지 점검을 하시고 바깥보다는 안을 단속하셔야 되세요. 이 괴가 나왔다는 것은 산풍고라는 것 자체가 막힌다는 거니까.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훨씬 많아요. 이 산풍고 괴가 나왔을 때. 그리고 건강운도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미리미리 병원에서 아픈 것은 일찍 발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적인 검진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럼 이제 8월달 어떤 운이 나왔을까요? 8월은 59번째 나오는 괴인데 풍수환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풍수환. 지금 괴를 보시면 풍은 바람이고 바람 아래에는 이제 어려움을 뜻하는 물이 이렇게 지금 포개어져 있거든요. 여기 카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지금 해결이 되어야 간다라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니까. 바람이 불어오고 부정적인 것이 풀어지고 그동안 막혀있던 것들이 풀리고 지금까지 뭔가 잘 안 풀렸던 사업들 프로젝트도 계속 막히고 방해 작업이 심했어요. 그리고 돈도 이제 나가는 게 좀 많았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쓰는 돈이 쓸 돈이 내가 거머쥐는 돈이 회전율이 좀 높아지고 근데 금전과 관련해서는 인간관계하고 마찬가지로 순탄한 가운데서 계속 긴장감 있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어쨌든 내려갔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운적으로 지금 이 8월 달에는 회복기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관제수와 구설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바람이 불어 들어와서 이제 아주 부정적인 것들이 풀려가는 좋아지는 형국입니다. 그럼 9월달 운도 한번 볼게요. 9월달 운은 수택절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부분인데 수택절은 위에는 물, 어려움이 있는 거고 이제 택이라는 것은 바로 호수예요. 호수 위에 물이 있는 거죠. 절이라는 것은 이제 변화를 뜻하는 건데 60번째로 세팅되어 있는 괴상이거든요. 9월은 돈이 있어도 이 지금 안전한 돈은 아니라는 거니까 이 가을 들어서 아끼셔야 하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제가 없다 한다면 한 번 더 살펴봐야 하고 또 주변에서 평판도 좀 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결혼을 위해서 애정관계를 쌓고 계신 분들 있다면 연인관계도 한번 조심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아, 최근에 건강이 좋아졌는데, 이대로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좀더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덧나는 거 있잖아요. 상처도 마찬가지. 그게 지금 9월 운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봐야지 않을까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왔다면 수태절이라는 것은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할 수가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내 앞에서 칭찬을 하더라도 그게 진실한 칭찬이 아닐 수 있거든요. 지금 지켜보고 있겠다라고 이렇게 다 벼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주변에. 어쨌든 불안함과 초조함보다는 태만하고 안정되고 이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9월달 운세 자체도 한결같이 본인에게 좋은 운이 따르려고 한다면 신중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고 되짚어 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후회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10월달도 한번 볼게요. 이 10월달은 바람이 지금 위아래로 불어오는 괴거든요. 이게 풍이 두 개가 겹쳐있는 건데 손괴손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 괴상 이름은 손이풍이라고 부릅니다. 바람이 두 개가 포개어지는 거죠. 바람이 계속 불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동안 내가 어떤 사업이나 학업에 계속 신경을 써왔다 그러면 논문을 준비 중이다 뭐 아니면 어떤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바람이 계속 포개어서 부는 것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팔랑팔랑 될 수 있거든요.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니까 좀 더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괜히 쓸데없는 데 유혹에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고 금전도 마찬가지예요. 금전도 늘 해왔던 일에는 괜찮은데 자신감을 가지면 되는데 괜히 이상한 데 꼬여가지고 쓸데없는 데 투자를 하신다거나 확실하지 않은 일에 뭔가를 건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어떤 협상, 약속, 기업 간의 어떤 사업 간의 거래 이런 것들도 늘어지면 안 되고 빨리 조언을 받아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돼요. 빠릿빠릿하게. 그래야 거기서 많은 수익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말 그대로 바람이라는 것은 확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11월달 한번 볼게요. 11월달은 지금 여기 보면 뭔가 뱀처럼 꼬불꼬불한 게 나와있죠. 이거는 이제 땅이 지금 위에 있고 아래쪽에는 천둥번개가 지금 치고 있어요. 이걸 지뢰복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지뢰복. 24번째 나오는 괴거든요. 11월은 이제 명리적으로는 추워지기 시작하는 겨울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 11월에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다면 학업도 마찬가지, 또 사업도 마찬가지, 이제 속도가 붙습니다. 속도가 붙고, 또 여러 가지로 막 문어발처럼 뭔가를 많이 하긴 했는데, 멀티로 많이 하긴 했는데, 시장 분위기 남는 건 없어요. 남는 건 없어요. 무역이나 어떤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돈의 흐름이 지금 이 뱀처럼 꼬불꼬불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절기의 형태로 보자면 잘 돼야 되는데 보상이 들어오는 괴이기도 하거든요. 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살아난다. 이제 조금씩 괜찮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질병 때문에 고통받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임자생생분들 11월 달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한번 볼게요. 고비가 또 있는지. 12월은 어머나 이것은 지금 위에가 산이고 아래가 호수택을 뜻해서 산택순이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이 산택순은 먼저 다치고 내가 배운다라는 의미도 되고 크게 뭔가를 잃어놓고 다시 만회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12월에는 임자년생 분들은 뭔가 시작을 하셨다면 하반기에 뭔가 시작을 했는데 그게 스타트가 지금 12월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끝까지 장기적인 손해가 아니고요. 큰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장기적인 거는 괜찮거든요. 그래도 이제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손대면 안 되겠지만, 사람에 대한 인연도 썩 괜찮아요. 이 산택손이 나왔던 것은 처음은 좀 어려워도 곧 괜찮아질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떤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처음은 조금 어려워도 연말에는 웃을 수 있는 날이 들어온다라는 이 괘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월은 초만, 월초만 좀 어렵고 중순과 하반기에는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기겠다. 사람으로 인해서 웃을 수도 있고, 작은 걸 잃었지만 결국 큰 기회를 얻는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빴던 것은 기억이 안날 정도로 좋은 일이 들어와서 회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12개의 달로 또 펼쳐보았고,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2022년 또 여러분들 긍정적인 피드백 제가 기다릴 거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에서 제가 좋아요, 구독 늘어날 때마다 참 많은 힘을 얻고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챙기시고요. 네, 저는 또 다른 쥐띠 운세 바로 또 제작을 해서 차례차례 올리겠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올리니까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도깨비불 오묘한 연구소 영상 잘 보셨나요? 반드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강의나 상담에 관심 있으시다면 반드시 영상 더보기를 꼭 클릭해서 내용 읽어볼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카페는 가입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전체 공개로 읽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도깨비불 운명한 연구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